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 종목 구매 64호입니다. 개별 종목 구매 64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이번에 이렇게 반등권이 며칠 전에 오고 있지만, 자, 오고 있지만 이렇게 중기 이평선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바닥에서 1,500원대에서 지금 종합주가가 한달반 전에 두달 전서부터 급락이 왔는데도 이 종목 단한 번도 내리지 않았죠.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완전히 이미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바닥을 잡은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대량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약 170만 주죠. 170만 주. 자, 170만 주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서 지금 이제 한번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이틀, 3일 동안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주주 물량이 약70% 정도 되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그 다음에 회사 현금 흐름은 아주 뭐 빵빵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생길 때마다 재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금액대가 여러분들이 이 매수하는 금액대는 다소 고평가입니다. 자,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약간 고평가 종목입니다. 자,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자, 바닥, 뭘 이렇게 보면 깨고 못 내려가잖아요. 이 1,500원을 깨고 못 내려가잖아요. 뭐, 깨고 못 내려가는 이유는 뭐, 단한 가지죠.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주가가 매수세가 오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니까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바닥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대량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은요, 자, 이제, 1800원대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 20일 근저가에서 한번 동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매수로. 자,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 약간은 고평가이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한 몇백 원 정도. 1,500원대면 뭐한 200원, 300원 정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요. 그만큼 회사에서 뭐 포스코의 고정적인 비철금속을 납품을 하고 있고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갔다 그러면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회사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냥 이 종목 무조건 분할 매수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아예 전략을 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번에 한번 20일 근저가에서 한번 조정이 오면 마지막 조정이 한번 올수 있는 그런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에 한번 매수 진입 들어갔다가 제가 성공을 하게 돼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 강력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